자, 우리 잉여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이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모든 임직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시라고 하셨죠. 내 동료는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CPR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부장님한테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야?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죠. 심장이 멈췄을 때 폐를 어떻게든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잉들이 대충 잘 알고 있구먼. 한번 시범을 보여주게. 아, 시범까지요? 물론이죠. 일단 119에 먼저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환자 얼굴에 가까이 가서 계세요? 살아있나요? 여보세요? 자네 뭐 누구랑 통화하나? 어쨌든 그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환자를 흔들며 살아나! 일어나세요! 일어나! 잉대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네 정말 패급이구먼. 부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번에 들어온 신이 기대해보겠네. 이건 기회야. 부장님한테 잘 보일 기회. 일단 환자를 흔들면 안 되고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말한 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손을 이렇게 깍지 끼고 환자의 가슴 중앙에 대고 일정한 속도로 분당 100에서 120회 꾸준히 눌러주는 거죠. 으짜 으짜. 이야, 역시 에이스십. 일도 잘하고 심폐소생술도 잘하고 자넨 정말 최고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은 여기서 마치고 잉대리는 오늘 좀 야근 좀 부탁하겠네. 네. 무슨 문제 있나? 아니 없는데, 야근이라는 소리에 약간 심장이 아파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뻔했습니다. 대리님, 제가 심폐소생술 잘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야근하다가 쓰러지면 제가 바로 살려드려서 야근에 지장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씨, 그래 고맙다. 얄미운 녀석. 그래, 진심이 있어서 그 든든하구만. 오늘은 야근 때문에 하루가 지나갔네. 하.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어이, 잠깐만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 그래, 회사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해야겠어. 아이, 저기요. 계세요? 아니, 괜찮으세요? 안 되겠어.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 당신 변태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이 숨을 안 쉬어요. 도와주세요. 심폐소생술 중이니까 119에 신고 부탁드릴게요. 네? 소녀는 방금까지 괜찮았었는데 일단 알겠어요. 네, 거기 119죠? 제 친구가 쓰러졌어요. 여기 이상한 아저씨가 제 친구를 심폐소생술 중인데 빨리 와주세요. 무서워요. 정신이 드세요? 누구세요? 심폐소생술 중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신 차리셔서. 빨리 내요. 내 친구가 위험하다고요. 괜찮으세요? 제가 심폐소생술로 의식은 돌아오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환자분 차에 타시죠.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자세한 진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태워요. 내 친구 어떡해. 빨리 가요. 빨리. 뭘 봐요? 빨리 가요. 아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여보,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그러게,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말이야, 우리 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내가 멋지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렇게 딱딱 분당 100회를 딱딱 해주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뜨더라고. 내가 오늘 마을의 영웅이 되고 오는 길이었지. 아마 그 여성분 나한테 지금쯤 엄청 고마워하고 있을걸. 오, 우리 남편 멋진데? 아빠는 정말 멋져. 아, 공석정도. 아빠, 아빠, 저도 심장 아파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아이, 무슨 일이야? 공석정도, 아빠를 보니 제 가슴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막 뛰어서 가슴이 아프다고요. 아, 공숙경보 심폐소생술 해주세요. 그것도 아빠의 뜨거운 입술로. 아, 나 장난치지 마. 어쨌든 그 환자분 내일쯤 우리 집에 찾아와서 눈물을 훔치며 아저씨는 제 목숨을 구해준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정말 고마워요. 제 평생 은인이시니 제가 언젠가 보답할게요 라고 이야기할걸? 이러다 나 모범 시민상 타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여보, 일단 오늘은 씻고 주무세요. 내일도 출근해야죠. 아이, 그래 그래, 나 모범 시민상. 아, 공속정보. 경찰력 총동원.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심폐소생술을 하신 잉여매 씨 맞으시지요? 아, 뭐야? 모범 시민상이라도 출시를 오셨나? 아, 저 맞아요, 저! 아,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런다면 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어젯밤 백소라 씨가 당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조사하러 잠깐 서로 오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잠시만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죠? 가셨네? 야, 빨리 변태야! 아이, 이 성추행범! 나 같은 건 확 죽어버려! 리아야, 장난치지 마! 아빠 진지해! 그냥 CPR을 한 것뿐인데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요, 진짜 웃긴 세상이야. 아빠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왜 범죄자가 된 거야? 으이, 열받아!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리 기분 나쁘게 생겨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보, 일단 일어나요. 경찰서로 가보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사람을 살리려는 건데 속수행이라뇨?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저 여민 씨, 진정하시고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설아 씨에게 접촉을 하게 되었는지. 저는 그분이 숨을 안 쉬시길래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가슴을 압박해야 되니까 압박해야지 심장이 다시 뛰니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아 씨는 당신이 그 과정에서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가슴에 지나치게 많은 접촉이 있었다고요? 아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필수 과정이에요. 가슴을 누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배를 누를 순 없잖아요. 무슨 우리나라 몸이 이래요? 이러면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참 저도 곤란하네요. 하지만 소라 씨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합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법정까지는 가셔야겠습니다. 네? 에? 합의요? 제가 합의를 왜 해요? 전 사람을 살린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법정까지 가시면 더 곤란해지실 텐데요. 일단 뭐 알겠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젠장, 사람을 살린 것뿐인데 이거 너무하다고. 잉대리, 나야 댕부장. 아, 네, 부장님. 이번에 억울하게 CPR 때문에 사건에 휘말렸다면서? 아, 네. 그래, 그 사건 정리할 때까지 회사 출근은 안 해도 돼. 내가 사장님한테 잘 말해놨어. 아,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땐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법정까지 가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출근도 오래 못하게 되고 너도 눈치가 보일 거고 또 사장님도 눈치를 주실 텐데 너무 오래 자리 비우면 너 직장도 잃을 수 있어. 아, 네, 역시
회사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합의하는 게 좋겠죠. 합의를 하시겠다고요? 아, 네. 아무래도 전 직장이 있다 보니까. 어? 저기 소라 씨가 오시는군요. 아저씨, 합의 하시겠다고요? 아, 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주세요. 1,000만 원이요? 이 정도면 싼 거죠. 목숨 구해준 건 고맙지만 전 기분이 나빴다고요. 제 친구가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대요. 당신 사심도 채운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뭐야? 됐어요! 합의는 없던 걸로 합시다. 내가 무슨 사심을 채워! 참 고집불통이시네. 됐어요. 그럼 끝까지 가봅시다. 좋아요. 끝까지 가봐! 그날 저를 도와준 거 고마운데 그 남자 손길이 너무 불쾌했어요. 특히 가슴을 너무 세게 눌렀다고요. 존경하는 체포장님,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봤어요. 제 친구를 막아서 엄청나게 많이 놀라니까요. 폰을 제가 다 수치심이 들었어요. 그게 심폐소생술이에요. 저는 당신을 살리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정숙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구하는 절차로 본 사건은 오해로 인한 고소입니다. 저희 측 의뢰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내 친구를 만졌다고! 너도 만져줘! 하지만 소라씨가 느낀 불편함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응급상황에서의 접촉이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CPR입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누르지 않으면 심장이 다시 뛰지 않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하지 않았다면 소라씨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라고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안 해도 숨 쉬었다고! 어? 만졌다니까! 내 친구를 만졌다고! 어? 다시 한번 말해줘! 너도 만져줘!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맨씨가 소라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은 불기소 처리하겠습니다. 뭐요? 뭐요? 내 친구를 만졌다고요? 난 심폐소생술 없이도 살 수 있었어! 다행이야. 정의는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이게 어딨어? 아이고, 잉여맨 씨, 몇 달 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사람 살리려다가 고소당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출근 안 했는데 사장님께 잘 말해주셔서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리고 사장님이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시대. 사장실로 가봐. 아, 혹시 따르시진 않겠죠? 글쎄, 사장님 성격이라면 자르실 수도 있긴 해. 그쵸, 제가 몇 달 동안 출근 안 했으니까요.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을 살려줬는데 돈을 달라니 너무하네요. 고맙네. 이제 가보세요. 사장님이 불러요. 왔나? 아, 네. 사장님 왔습니다. 자네, 지금까지 고생 많았네. 왼쪽에 식탁에 올려진 거 보이나? 뭐죠? 우리 모범 직원 상이라네. 아니, 이걸 왜 절... 자네는 멋지게 사람을 살려주었어. 자네는 받아도 마땅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리님 최고. 김기리님 최고. 사부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지프님, 대영님, 오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준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호지오님, 흥건님, 전국연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